네, 저는 서울의 손해사정법인에서 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전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한 100일 정도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2차는 바로 보려고 했으나 이제 그때 코로나로 아마 제 기억에는 시험이 조금 밀렸던가 좀 기간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차라리 내년에 좀 집중을 해서 하자 라는 생각으로 2차는 올해 준비를 해서 했고요. 정확히 설날 연휴가 끝나고 2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방식을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먼저 좀 익숙해지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기출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뭐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하는 그런 문제집을 사서 문제부터 먼저 풀어봤고요.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뭐 문제에 대해서 뭐 단어도 좀 생소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보면서 또 해설지를 역으로 봐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는 동시에 그때 기본서를 찾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저만의 어떤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틀린 문제를 그대로 뭐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표를 만들어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딱이 문제를 봤을 때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게 문제를 작성을 했고, 그 문제를 작성을 했을 때 이제 뭐 한글 문서로 한뭐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뭐 작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진짜 딱 보고도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무난하게 합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사실 뭐 저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제가 여기에 서서 이제 뭐 공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저는 이제 잘 맞는,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먼저 후기들을, 이제 합격자 후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먼저 좀 봤고요. 그때 사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사진을 보면은 많은 펜들을 소모한 것과 연습지, 수백 장에 달한 연습지 이렇게 작성하신 것들을 보면서 와, 합격자가 되려면 이렇게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조금 이제 주눅도 들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뭐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을 때 내린 결론은 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만의 방식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펜 사용한 거를 최종적으로 한 자루 내에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제가 공부를 뭐 많이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노트북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오답 노트나 서브 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 쓰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더불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일단 2차 시험, 이제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약술이랑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대응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기본 강의를 한번 싹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예상 문제, 기출 그 직전 이제 5개년도, 6개년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이제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범 답안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초안, 서브노트의 초안을 먼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올라오는 핵심 요약이나 그 문제풀이 등의 강의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그것만 기출 문제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덧붙이고 내용도 강화하고, 또뺄 내용이 있으면 또 오히려 과감하게 빼가면서 쭉 이제 나만의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은 그 예상 문제에 다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면서 이제 모의고사라 함은 결국에 이제 수년간 이제 강사분들께서 강의를 해오시면서 정말 이번 연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그게 확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문제라 그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호등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조금 내가 거의 다 풀 수 있다 싶은 문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아니다 50% 정도만 내가 작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노란색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예 조금 이거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문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점점 그 신호등 색깔을 바꿔가는 식으로 조금 내가 반복해서 보면서 아 이제는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꿔가면서 파란색을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약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조금은 뭐 성취감이라든가 뿌듯함 뭐 좀 더 잘 외워지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던 그런 학습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쓰는 연습은 약술 같은 경우에는 시험 2주 전부터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한 2주 정도 내지 3주 전부터는 시간을 맞춰서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펜의 소모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모범 답안이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절대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서 제대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체력적인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좀 절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뭐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또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계산 문제는 결국에는 목차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와 그림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려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 문제에 대한 어떤 구성 방법을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답안 작성에 있어서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볼 때 있어서 이거는 훌륭한 답안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 자동차 모험이랑 책임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세영 교수님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했고요. 특히 박세영 교수님의 이제 다이아몬드 그림 이거는 굉장히 정말 제가 감명을 받고 정말 쉽게 이거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정말 몇 달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만의 스타일이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그 스타일대로 내가 꾸준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거에 맞게 변형을 해서 틀로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이 거의 한 세 달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는 과정, 직접 써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제가 직접 펜으로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맞춰서요. 그것만으로도 좀 충분했고 여러분도 너무 쓰는 시간에만 좀 이제 매몰되지 마시라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손해사정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회사의 양해를 구해서 거의 전업 수험생처럼 좀 생활을 했고요. 사실 저는 아침잠이 그렇게 적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잠을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저녁에 저는 24시간 하는 스터디 카페를 이제 가입을 해서 최대한 뭐 저녁에 한 12시 내지 한 2시 길면 2시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집중력이 허락하는 시간까지는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하되 아침에는 조금 늦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자고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좀 반복을 했는데요. 사실 뭐 규칙적으로 뭐 잠을 조금 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 6개월이란 기간 또 1년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고 굉장히 또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쉬는 날은 없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좀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때로 너무 쉬고 싶은 날은 하루쯤은 쉬어주면서 내가 지치지 않게 조금 그걸 나를 관리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잠을 참고 뭐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과감하게 아예 차에다가 잘 거를 마련을 해놓고 진짜 졸리면 내려가서 조금씩 자고 다시 올라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낮잠이라는 게 조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딱 하셔라 라는 팁을 저는 준비하기보다는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시험장이 아무래도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험장에서 좀 먼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시험장 쪽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뭐 좀 자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근처에 있는 아예 뭐 호텔이나 조금 숙박업소를 잡아가지고 그 전날에 편하게 조금 쉬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서 제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조금 당일날 컨디션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뭐 8시간, 9시간 이상 좀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방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뭐 옷이라든가 뭐 겉옷이라든가 내 몸에 맞는 펜 같은 거 그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가신다라고 하면은 컨디션 관리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전날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안 하던 거를 뭐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루틴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되 조금은 이제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하루 전에는 조금 미리 와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무 생활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수험 생활을 경험한 어떤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은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있어서 진짜 뼈와 피와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뭐 만약에 불합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이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나의 많은 것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시간, 또 어떤 시간적인 비용에 플러스해서 소득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실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이번에 정말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어떤 커뮤니티나 여러 이제 주변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절실하게 준비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분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퇴근하시고서도 준비를 하시는 절실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분들을 뛰어넘어서 합격이라는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지 않은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가짐, 내가 이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시험에 진지하게 좀 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기회로 오히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생업과 수험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생업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집중해서 올해 안에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 라고 정말 어떻게 조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운까지 조금은 더해져서 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인스TV를 접하게 된 거는 일단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일단 먼저 이제 수험 생활을 진행을 하셨을 때 인스TV를 통해서 공부를 합격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일단은 인스TV를 접하게 됐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강의,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서 2차까지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별하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 한 분만 믿고 물론 열심히 그분만 따라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두 분 정도의 교수님이 계시고 그 두 분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강의 그리고 영상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좀 장점만 뽑아내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교육 자료의 범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충분히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또 인스티비 쪽에서 프리패스 에 대한 시스템을 또 준비를 해주셨던 이제 2021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제가 양지에 또 다양한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뭐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올해도 물론 지속이 되겠지만 모바일로도 이제 강의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평소에 좀 강의를 계속 내 귀로서 들어야만 좀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길 가다가 볼 때도 있었고 아니면 운전을 할 때 또 소리로만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게 했던 그 모바일 강의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참 이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어찌됐건 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일단은 강의로서만 조금 제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뭐 비록 모의고사라든가 직접 실강에서 좀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정말 수험생들 합격 하나만 바라보고 오랜 기간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오셨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제가 계속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제 근제보험 쪽에서는 김강준 교수님 그래서 뭐 계산이라든가 약술이라든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강의를 해주셨고 그것들을 모두 흡수해서 물론 그것들을 제가 모두 흡수한 거를 다 출력을 제대로 하진 못했으나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원래 손사이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뭐 블로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알고 있던 교수님이긴 한데 또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그리고 교육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좀 많으시다라는 걸 느끼면서 와 이것만 제대로 소화를 해도 나는 좀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박세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아몬드 그림 그리는 기법 하나가 진짜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다른 이제 자부 교수님들도 한 번씩은 좀 봤지만 그거 이상의 기법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박수현 교수님 거를 많이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이제 감사함을 드리고 싶은 교수님들이 이제 정혜심 교수님이랑 김윤아 교수님. 저는 이 두 분 거를 강의를 모두 다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 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이제 체화를 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이 의학이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불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찔한데요. 정말로 교수님, 정혜진 교수님은 이제 뭐 큰 이모처럼 다정하게 좀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수험 과정에서도 정말 힘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윤아 교수님은 진짜 큰 누나처럼 때로는 뭐 재밌게 또 씩씩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수님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학이론 교수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스티비를 이제 수강하실 예비 수강생 여러분 인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다른 이제 업체의 교육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했을 때 인스티비 같은 이제 강의나 커리큘럼은 거의 저는 완성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오랜 기간 그렇게 지나오면서 뭐 수석 합격생도 오래 배출을 했고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주는 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에 어떤 시간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믿고 가셔도 충분한 역량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다시 시험을 보는 일은 없도록, 46회 진행하지 않도록, 단 한 번에 끝내실 수 있게 정말 공부 잘 하셔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티비 화이팅!